여기 지금 우리 위에 지금 Y기업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담을 무너뜨리네요. 이렇게 예. 담을 무너뜨려서 여기에 개를 이제 조종해서 독약을 던지려고 이런 거예요. 예. 지금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이 요 보세요.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가면서 요 빨간 줄 있죠. 요 위로 올라갔네요. 이렇게 예. 황토짝을 내면서 올라갔죠. 예. 이 자동차 바퀴가 이 가면서 여기 지금 담을 다 내려서 다시 돌로 올려놨더니 예. 지금 아 이렇게 예. 저기 저 Y기업 카듐 30배 뭐 구미 예, 저기 저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 그 말 썼다고 바로 그것을 인터넷에서 그 부분만 싹싹질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올렸어요. 그게 예, 중간에 저기 자막도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. 그러고는 이제 와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예, 해서 여기 요 위치면은 이제 우리 집에 개들이 어디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위치 하느라고 밑에다 이렇게 시멘트를 다 깨버린 거예요. 시멘트 이게 시멘트에 다 붙어 있는 걸 예, 다 깨고 지금 이것은 들여다보고 개 죽이려고 지금 개 죽이고 뭘 어떻게 다 하겠다는 소리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. 저기 저 위에서 Y 하수인이 지금 세 명이서 살고 있어요. 요 밑에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. 아, 이 35년 동안 서울 집에 방배동 집을 35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맡고 세입자들은 100% 매수당해가지고 짜고 함정을 팔고 고발을 하고 임대가 나갈 것 같으면 방해를 치고 아주 거기에 매수 안 당한 세입자가 하나도 없었어요.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세입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주인한테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저렇게 좋냐고 칭찬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시세 3분의 1 값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장난을 치더라고요. 그 이제 중계 방송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우리 집 지금 여기 이렇게 넓은 집을 이렇게 이걸 밟으면서 이게 가면서 빨간 이게 차길이 나죠. 이렇게 넓은 길에서 우리 답 쪽으로 가면 아 인간 말종이에요.